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산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 살며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구신효 센터장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예,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개소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부산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부산에서 그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 예, 그리고 이제는 그 법적인 문제 등등 해서 우리 그 센터가, 네, 통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를 하면서, 예, 예, 한국어를 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한국인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네, 갈등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는 부산에서 거주를 하는 동안에 국내 문화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 그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활동을, 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며, 그리고 또 회사에서 사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 예, 그럴 수 있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상담을 통해서 저희 이제는 또 센터에 이 외국인 그 통역을 할 수, 예, 있는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그 법적인, 예, 그 통역도 해주는, 네, 그런 센터로서, 그렇군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또 잘 부산에 적응을 해서 일할 수 있게끔 돕는 곳인데, 예, 예, 만약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 예,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 예, 저희가 이제는 그분들이 노동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그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뭐 규정이라든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연하게 할 수 있게끔. 예. 왜냐하면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고 하니까. 예. 지금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적은 또 어떻고요? 지금 그 2024년 4월 현재에 그 부산 지역의 고용 허가제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한 8천 명이 8천 명. 예. 네네. 네. 그 중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약 한 1,500 명. 그리고 이제는 그 베트남이 약 한 1,400 명. 예. 예.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약 한 800 명, 850 명 정도, 예, 예, 해서, 그리고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 해서 와가지고 지금 국적도 참 다양하고, 인도네시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고용 허가제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예, 이제 16개국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6개국의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네, 그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이제는 내년에는 더 이제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입을 시키기, 예, 위해서 1개국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17개국. 예, 예, 17개국. 그러면 그 17개국의 근로자들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예, 통역이나 번역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 부분은 이제 그 정부의 그 예산이 그 좀 열악하기 때문에, 예, 현재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16개국, 17개국에서 들어와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은, 네, 16개국의 국어를 다 그 우리가 이제는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은 지금 면제로 약 한 그 전국에 센터별로, 예, 3명에서 한 4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네, 그 지역에 있는 그 각 대학에서, 예, 그 우리가 이제는 그 유학원을 받고 있는, 예, 유학원 학생들을, 예, 예,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예, 구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그 일일 통역관으로, 네, 이제는 그 위촉을,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한국에 일하는 그 직군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들이 많을 텐데 주로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예. 약 한 87%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 아무래도요,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산은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업 쪽에 어업 쪽. 예. 그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을 토로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제는 그 언어가 조금 이제는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갈등이 일어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센터가 예.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군요.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에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이 부산 정착을 위해서도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예 뭐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는 그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 부분이 예.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그런 조건들을 좀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 기초단체에서 예. 또 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을 네. 이제는 공공 원룸을 그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예.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기초단체는 없는데 네. 기업에서 이제는 그런 그 우리가 MOU를 해서 들어올 때에 예. 그걸 이제는 그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군요. 이 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비자 문제는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체류로 더 하고 싶을 때는 예. 비자 지원이 또 돼야 되잖아요. 전환이 예. 이번 문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우리 해외 동포 근로자인 그 H2, 예. 그건 이제 해외 동포 근로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E라인이라고 국제협약을 통해서. E라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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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라인. 국제협약을 통해서 들어온 아까 전에 말씀드린 16개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네. 주로 이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예. 그 외에는 주로 이제 특수한 자격 전문업에 예.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이제는. 예. 그렇군요. 고생이 되게 되죠. 불법 체류자 분들도요. 네. 산업재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그 상담의 주 대상은 예. H2 우리 그 해외 동포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는 그 MOU로 들어온 16개국의 근로자를 예, 예.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체류자는. 예. 저희가 이제는 그 상담을 네. 주조로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 설명을 잘 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예,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예, 예. 그런 이제 예, 예. 그 절차를 좀 해서 예. 정상적으로 이제는 그 한국에 들어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 근로자 지원센터가 뭐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이제 늘면서 또 생겨난 곳들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마지막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여태까지 계속 전국에서 그 9개 센터가 예. 운영을 해 오다가 각자실이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해 가지고 그렇죠. 2023년 12월 말으로 예. 일시 문을 닫았다가 3월 달부터 이제는 우리 국가에서 예산이 18억 정도 예, 예.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전국 공모를 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7개는 기존 했던 부분이었고 예, 예. 이제는 우리 부산 지역 센터는 이번에 이제는 공모 사업에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국노총 부산 지역 본부 예. 예수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이제는 이 센터를 가지고 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이네요. 노력 끝에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네. 이번 저희 그렇군요.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센터가 문을 열었으니까 많이들 이용할 수 있게 좀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구신효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